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 전략 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상수 활동가님, 임장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재훈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 반성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제20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취지가 삼성보호법 만들기임을 고백했습니다. 발효된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 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제20대 국회의원 15명이 반성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만든 법이지만 정의당, 민주당, 민중당 의원들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복수 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독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정의당 6명 의원 외에 공동발의 의원을 찾는 데만 반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또 반성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가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며 국가 핵심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는 노동안전 보건을 위한 알권리 침해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가렸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상기법상 국가 핵심 기술 전부가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이 됩니다. 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목적의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기법보다도 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성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8일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사위에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의 의견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국회는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만든 공범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지고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 전략산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 산업기술보호법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셋, 독소조항을 삭제한 뒤 국가 핵심 기술, 국가 핵심 전략 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이 반성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님께서 피해자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지만 피해자에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작업 환경 위험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습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암흑 같은 화학약품 모델명, 화학약품에 노출됐던 작업 방식, 기분 나쁜 냄새, 화학약품 사고로 긴급히 대피했던 기억, 잦은 병치레와 늘 피곤했던 몸. 피해 노동자들에겐 이런 조각난 기억들이 전부였습니다. 때문에 반올림은
삼성 공장의 작업 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며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보고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까지 해야 했고 2018년 2월 1심을 뒤집은 항소심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지역주민들의 생명, 건강가치를 위해 중요하다. 작업환경 보고서가 영업비밀도 아니지만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생명건강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비로소 온전한 작업환경 보고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자 삼성은 곧바로 작업환경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임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산자부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주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들은 공정과 화학물질명, 사용량, 사용용도, 측정한 위치 등 핵심 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공정명만 추가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의해 질병과 작업환경의 관련성을 조사한 내용을 담아 역학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후에 근로복지공단은 이 역학조사 보고서 공개 지침을 개정해서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의 신기술만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도 비공개하도록 해서 지난 2008년 2월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신기술이나 영업비밀 여부를 사실상 사업주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내용의 공개 여부를 아예 삼성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실제 역학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때 이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무분별한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공개하도록 판결이 난 정보도, 논문과 서적에 이미 공개된 클린룸의 대략적인 구조도, 기술과 무관한 청소노동자가 노출된 유해 환경 정보도, 20년 전 애니콜 휴대폰 사업장의 정보도 모두 비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산재신청 노동자가 작성했던 근무 시간도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는 유해요인 검토 내용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왜 악영향이 근로복지공단 보고서 공개 지침으로 한 번 더 악화되고 실제 담당자가 개별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또 한 번 악화되는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안 되어 노동자들의 알 권리는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기법을 개정해서 알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던 민주당이 처벌 조항을 더 강화한 국가첨단 전략산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알 권리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알 권리를 훼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알 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중단하십시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하여 훼손된 알 권리를 복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정 변호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단원리 활동원의 임정 변호사입니다.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특별감독보고서 및 안전보건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삼성반도체 공장이 화학물질 관리를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정부와 법원에 의해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드러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에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정보가 더 이상 세상에 공개되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은폐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정보의 공개, 사용이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악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그러한 법의 내용들은 삼성전자가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과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 숱하게 했던 말들입니다. 그 주장들이 고스란히 법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 법이 통과되자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삼성 측 변호사는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라는 놀라운 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8월에 국회가 만들어낸 계약된 산업기술보호법을 삼성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그러한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법을 통과시켰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2월, 작년 2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15분이 직접 사과했고 반성했으며 이 법을 돌려놓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15명의 국회의원 중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유호정 의원님께서 독소조항을 모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셨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랍게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더 강화하는 새로운 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론은 이 법을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소조항이 국가핵심 전략기술 제도와 결부되어 더 넓게 활용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로만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 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약된 산업기술보호법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여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산업은 계속 지원받고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원과 보호에 반드시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권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치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그 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건강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 고려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 특별법 시도, 재정 시도를 멈추고 계약된 산업기술보호법부터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리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 건강권, 날 권리 침해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